배칠수 박혜진의 구호고쇼. 실례합니다. 실례하세요. 쏙쏙 들여다보는 저 부채도 있어요. 되게 맞나요? 맞아요. 어떻게 알고 왔죠? 대사님, 어. 제 미래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왔죠. 자, 보자. 부채진이시여. 이 사람의 미래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보인다, 어? 보인다.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너는 미래에 네. 등이 굽을 것이며 거북목이 되고 다리는 코끼리 다리처럼 굵어지게 되며 어? 배는 지금보다 더 볼록볼록 나오고 눈은 빨갛게 충혈이 된대더라. 아니 막말을 해도 유분수죠. 어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하셔요. 아, 이게 진짜야 진짜. 요게 영국 연구팀이 사무직 노동자들의 체형을 예측한 데이터에 나와 있는 거라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미래가 궁금해서 왔는데 코끼리 다리가 어쩌고 눈이 충혈되고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봐봐. 너의 현재를 봐. 너는 이미 코끼리 다리에 배가 볼록볼록하고 눈은 충혈됐어. 이게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놈의 부채를 내가 확 그냥 뿜질러버릴까 보다. 어이 어? 코끼리 다리가 저기 어? 어이 물렀거라. 어머 쌀 던져. 어머 지금 나한테 쌀 던졌냐. 와 너는 지금 그걸 받아 먹었냐. 장난 아니다. 이 받아치냐. 다시 물러가라. 고소하다. 와 대박. 더 자두? 놀자. 더 자두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아니 더 자두. 더 자두 그 저도. 뜻이 아니죠? 대굴 중간에 이렇게 나오는 아, 대굴. 그 소리가 좋네요. 어, 굽은 등, 거북목, 부은 다리, 불록 나온 배, 충혈된 눈. 예, 지금의 사무직 노동자들의 미래 체험을 예측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바르지 못한 자세로 장시간 앉아있는 지금의 업무 환경을 방치할 경우에요. 20년 후에는 흉측한 몰골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점. 네. 겁주는 건 아니지만 예, 변화를 막아야죠. 이 기사 보면 뭐 사진 되게 이거 분명히 있죠. 등이 뭐. 많이 굽으셨네 이 여자분. 지금 저희한테 참고 사진을 주셨는데요. 네, 뭐 만든 사진이긴 하겠지만. 이야. 자, 거기다가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나쁜 공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귀와 코에 털이 더 많이 자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예전에 양반들 보면 자세 있어요. 이렇게 뒷짐지고선 걷잖아요. 네.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살짝 걸으실 때나 이렇게 서 계실 때 뒷짐을 네. 딱 쥐면은 네. 허리가 좀 펴지면서 그러니까 손에 깍지를 쥐고 뒤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피커 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게 확실하게 굽어진 자세를 조금 펴줘요. 그래서 걷거나 좀 서 계실 때 하시거나 이거 하는 순간 전 태도가 달라지던데? 네. 어, 거만해 보이고 좋네요. 어느 안전이라고 안전? 예, 이렇게 네, 안전 제일주의죠. 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지금 앉아서 업무 보고 계신가요? 좀 기저귀 한번 쭉 한번 펴시고 자세 네. 한번 바르게 잡아보세요. 이게 아까 저희 이제 오프닝 막 읽고 그러다 밖에서 저희끼리 이제 저 얘기하고 그랬던 건데요. 발레리나나 네. 발레리노나 내지는 또 뭐 그런 분들 남녀를 네. 다 불문하고 곧게 잘 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부터 이렇게 펴 있는 사람들이 발레를 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죠. 펴진 건데, 네. 우리도 얼마든지 네. 이렇게 숙였던 만큼 네. 이렇게 펴면 펼 수 있습니다. 중간은 되겠지. 네. 중간은. 자 양반 자세. 자 좋은 예, 자세가 예, 건강을 부릅니다, 여러분. 네. 자 바른 자세로다가 오늘 구호고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의 문자 받고 있습니다. 네.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네. 소통합시다. 아유 라디오는 생방송이죠. 그쵸. 첩첩산중 외길을 따라가면 여인이 홀로 살고 있는 외딴 집이 있었으니 그 여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혼인 첫날 밤 소박을 맞고 그곳에 홀로 남아 꼿꼿이 기품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 하여 그 고을 사람들은 그 여인을 일컬어 정승마님이라 불렀다. 상사불망은 오매불망이라 하였거늘 새끼줄은 꼬아도 개뿔 돈 벌리는 것도 없고 어디서 돈이 그냥 확 굴러와야 되는 건데 그냥 아이고 이게 돈 굴러오는 소린가 보네. 아이고 들어오는 단발머리 아저씨 에이그. 안녕 정승남점이야녀. 돈 굴러오는 소린 줄 알았더니 정 굴러오는 소리였네. 뭔 소리예요? 여기서 질문할 사람은 나요. 왜 왔슈?
아저씨 전에 미용실 했다고 했었죠. 했죠. 내가 그때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유행시켜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다 완전 장안의 화제였지요. 그래요? 머리를 이제 새끼줄 매치로 베베 콘 스타일이었는데 그걸 하면 이제 모양새가 이제 이래저래 개 같다 그랬고 레게 머리라고 그랬지. 아, 그 레게 머리 창시자가 아저씨였구나. 아, 이 정도밖에 안 놀라나? 아저씨. 아이고. 근데 그 왜 물어? 내가 머리 할 때가 돼서 그러는데 머리 좀 해줘요. 정루삼점이야. 이 머리가 이미 이래저래 개 같아. 여기서 무슨 스타일을 돈 줄게. 어서 오시오 손님. 어떻게 수정과 먼저 서비스를 한잔 드릴까요?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잔하게. 아 정말 어느 집구석에 있나 했더니 뒷집에서 살고 있었네. 손님 정 같은 소리 그만하고 일단 앉아봐요. 돈 주시겠다는데 손님이지요.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오랜만에 손님 풀어볼까? 에이 커플머리를 해요. 짝이 있어요. 커플머리를 하지. 그 집 개 있잖아. 개체수랑 커플머리 하면 되지요. 내가 여기저기 집합하고 온 것처럼 개체수랑 됐어요. 살짝만 다듬어 주세요. 다듬어. 근데 그 머리 다듬는 데는 얼마일까? 그건 이제 3만 양이지. 3만 양. 예. 그럼 해줘요. 알았지요. 자, 어디 머리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자. 자. 아유, 이거 어째? 왜요? 머릿결이 완전 대걸레요. 봉걸레. 이렇게 상했는데 이거는 다듬기만 해서는 답이 안 나오지요. 동백기름 서비스 추가해야 되겠는데. 그럼 네, 그러면 그것도 해주세요. 3만 양 추가해요. 예? 그리고 아우 머리 냄새 자체가 안 좋아. 아, 왜 그래? 두피도 이렇게 더럽고 아우 이거는 창포물 두피 스케일링 그 한번 들어가줘야 돼요. 냄새가 많이 안 좋아요. 아 죽겠어 지금. 알았어. 창포 어쩌고저쩌고 막 그것도 그냥 그러니까 추가해. 3만 양 추가. 예. 그리고 정동남점이 머리는 철사가기 때문에 이게 철사거든. 이거 그냥 가위로는 안 잘려. 달걀물을 풀어갖고 이제 담갔다 잘라. 알았어. 담가. 3만 양 그것도. 아니 아저씨. 응. 눈뜬 사람 코를 베어가도 유분수지 대체 얼마나 덤팽이 씌우려 그래. 원래? 이 손님은 머리만 개털인 줄 알았더니 승질머리도 개털일세? 원래 미용실은 다 이래요. 부르는 게 갑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미용실 바가지 혹은 근절하는 법이 벌써 뭐 2년째 집행 중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정도남자는 우쩍 그렇게 뭘 몰라. 딴 미용실 안 가봤시요? 바가지 혹은 덤탱이 씌우는 거는 여전히 똑같아. 아유 그럼 안 되는 건데. 나 그런 머리 안 해. 잠깐. 그러면 3만 양에 다듬기만 해요. 진즉이 그럴 것이지. 근데 정도남점이 이 저기 공진단점에 난 털 있잖아. 이 털도 다듬을게요. 그러니까 이게 다듬긴 다듬어야 되는데. 응, 다듬어야 그러면은 0.2mm 정도? 그렇게 3만 다듬... 양. 이런 아저씨. 아 깜짝이야. 정도남점이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이제 저 버튼 누를 때는 된 건데. 나 마무리 칠 때가 나한테 얘기할게요. 어떻게 해? 나한테 하는 얘기요? 띠딕해 빨리. 알았어. 띠딕. 미용실 바가지 혹은 근절을 위해서 가게 밖에 잘 보이는 곳에 가격을 표시하고 최종 가격을 시술 전 수기로 미리 안내하도록 법을 마련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 바뀐 게 없어. 바뀐 게 없어? 그래. 그죠. 저기 미용실 가격표에 7만 원이라고 적힌 거 보고 들어가도 뭐 영양 이런 거 추가하면 3, 4만 원 뭐 그냥 거기서 추가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11만 원. 아니 그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나라에서는 법만 만들고 왜 관리를 안 해? 어? 아우 그냥 꽉. 아! 뽑아! 아 미안해. 나도 모르게 저면은 털 뽑았어. 어머 아저씨. 어떻게 다시 꼽아줘? 아니 너무 시원해서 그래 지금. 아 진짜? 어. 이게 은근 시원하다. 그럼 여기도 하나 뽑아주겠다. 오 시원해. 아 짜증나네. 아이씨. 저문 또 자라오. 이게 뭐야 틴탑. 긴 생머리 그녀. 생머리라고 보기에는 털어기 조금 이거는 에휴. 이거 보니까 쫙쫙 펴봐야겠네. 아 이거 시원하다. 깎을 거 아 진짜요? 오. 트로트 주류에 송가인이 있다면은 그 반대편 비주류에는 송거인이 있었으니 트로트 가수로 성공을 하기 위해 삼시 세끼 북치는 매니저 새끼로 북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 부르지도 않은 행사장을 찾아댕기는데 송거인이 송가인 발뒤꿈치라도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송거인이여라. 새끼루부가 오늘 행사는 뭐다냐? 벽화 행사야. 뭣이라고라? 벽화 행사야. 지난번 매키로 또 벽력화를 하라고 한 거 아니여? 왜?
그때 너 안 잘리고 정말 잘했잖아. 잘리기 안 잘렸지. 내 얼굴에다가 도배지 발라버려갖고 말을 한마디도 못했는지 뭔 수로 잘렸겠냐? 탁쳐 북을 참말로. 네가 그 행사 때 새끼를 보기 너한테 내가 서운한 것이 겁나 많아야. 내가 얼굴에 도배지를 발라갖고 해가 지는지 달이 떴는지 행사가 끝났는지 어쨌든 모르고 계속 서있는데 너는 그때 어찌겠냐? 너 그냥 집에 가버렸잖아. 미안해. 남사당패 따라서 북치느라고. 그래서 그 북치겠다고 소속가스를 잊어버리고 사라져버려야. 그래도 나중에 다시 찾으러 갔잖아. 찾으러 오면 뭐더냐. 어? 어느 벽이 벽이 어디가 난지도 모르고 쩌짝 어디 성벽에 가갖고 거이나 거이나 불러쌌으면서. 미안해. 그 벽이 그 벽 같아서. 그래도 결국 찾았잖아. 네가 찾은 것이냐? 네가 찾은 것이야? 동네 걔가 나한테 와갖고 실례를하고 내가 움찔해갖고 움직여서 찾은 것이대. 그래서 벽화행사는 안 할 거고? 할 거야. 해야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저기 계신다. 어. 행사계의 홍반장 할머니. 아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는 송거인이여라. 행사 안 해도 돼. 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냥 입만 열면은 그냥 난 무서워버려.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있어라. 확실해? 예. 그래요. 자 오늘은 얼굴에 도배지 바르고 벽처럼 서 있으면 되니까 아무 말도 못 하겠지? 야 그러면 어떤 도배지를 바르면 되겠으라? 그래 너는 귀골이 장대한께 저 만리장성 느낌의 도배지를 다 바르라. 저 할머니 그러지 말고 저기 지도 앙증맞게 저 그 땡땡이 무늬 도배지 바르면 안 돼요? 이겼지. 야! 야 뭐? 너 지금 시방 뭐라 그랬어? 땡땡이 무늬 도배지 바르면 안 돼요. 와, 어. 와, 땡땡이가 무시냐 땡땡이가. 야, 너는 그냥 입을 벌리지 말아보러. 야, 너 행사하기도 전에 잘렸어. 가, 나도 갈 건게. 어이치. 딱뚝. 딱뚝은 너 북을 치고 자빠졌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도 충격이라. 어떻게 행사 시작도 전에 잘릴까. 하, 이것을 참말로. 그런데 뭐요? 땡땡이가 일본어였냐? 그냥 기가 아닌 말은 전부 일본어라고 보면 돼. 하, 이것을. 그러면 땡땡이 대신에 뭔 말을 써온디? 나도 모르지. 고고쇼 가족들에게 물어보자. 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땡땡이란 말은 일본어의 잔재로 지양해야 할 표현인데요. 그렇다면 땡땡이의 수나오는 무엇일까요? 1번 물방울, 2번 종소리, 3번 땡감. 정답자 5분 뽑아서 선물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한 번 빠지면 내안할 수 없는 뻘박 같은 토크. 뻘전. 신개념 시사 토크쇼 뻘전 사회를 맡은 유작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예. 예. 자, 고정 출연자 소개하면서 예 바로 출발해 보지요. 차례대로 나와주세요. 술래 술래가 술래야. 안녕하십니까? 소금 먹는 개불 같은 쇳바닥의 소유자. 김솔입니다. 네, 다음 분도 소개하세요. 울지마 바보야. 들켜도 울지 않는다. 답은 찢어버리다. 워워워워. 아 이거 오해하지 말아요. 어? 미세먼지 때문에요. 오른 거 아니에요. 아이고, 보려온 기별입니다. 아 길다 길어 정말. 종소리. 보스의 새벽은 내가 밝힌다. 보스의 쌈떡, 보스 쌈원쩔이에요. 예, 세 분 다 잘해주셔서 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 유작가님, 예. 어제 저녁에 라디오 프로그램에 신청곡 보냈던데 그렇지. 잠시 감상할까요? 뭘 감상을 해요, 감상식이나. 캔사스의 Dust in the Wind. 아, 이 노래 나도 참 좋아합니다. 예, 뭐 좋아하는 노래예요, 제가. 주 기자가 하는 음악 프로에 홍 대표께서 나온다고 해서 신청곡을 하나 보냈죠. 이제 내려요. 이제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뒤에서 지릴 때는 내려주세요. 예. 아이, 좋아하는 노래. 아니 뭐야, 홍 대표님한테 감정 생길 것 같다더니 진짜 무슨 사이죠?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사연에다가 정치 그만두고 낚시나 다니자고 했다면서요. 개인적으로 그런 말 할 수 있죠. 뭐 그건 별거 아니었고요. 근데 이 작가님 은근 감성적이다.
Dust in the Wind. 하긴 요즘 유 작가님이나 김 의원님한테는 딱 어울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모든 인생사가 바람 속에 먼지 같잖아요. 근데 누가 먼저 먼지처럼 사라지려나? 사라지! 누가 사라져? 무슨 소리 그렇게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원래 인생이란 다 바람 같은 거예요.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부는 가운데 축을 했는데. 그대의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대의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날 울려놓고 가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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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요즘 날 울리게 또 많이. 유현님, 울지 말아요. 아이고, 툭하면 울고 툭하면 노래하고 왜 그래요 진짜. 잠시만요. 그런데요 홍 대표님, 어제 그 뻘전 고정 탐내시더니 음악 프로 나가서는 내년에 마지막으로 정치 도전하시겠다고 했다던데 그건 내년에 총선 나오겠다 이거잖아요. 뭐 그런데... 아, 잠깐만요. 지역구가 어디예요? 에? 어딘데? 그거는 아직 모르죠.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근데 뭔가 결정을 하시긴 하신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총선 앞두고 공천 경쟁이 이제 곧 시작되게 되는데 어제 참 어이없는 만화를 봤어요. 네? 보셨죠? 아시잖아요. 아. 제1야당에서 문 대통령을 조롱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제작 발표를 했는데 정말 참 이건 기가 막혀요. 정부가 쓴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뭐 취지로 만든 거죠. 뭐예요? 왜 개소리를 내? 쓴소리라니까. 아, 실수로. 나도 언니 나도 봤어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던데. 제목이 좀 남삽스럽긴 해도 정말 문정권에 뼈 때리는 직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이 읽는 그 유익한 동화를요. 그렇게 분격 없이 그것도 제1야당에서 그런 걸 만들 수가 있나 싶은 게. 저 다 보시면요 손바닥을 탁 칠 겁니다. 않고. 풍자가 기가 막혀요.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벌거벗은 임금님을 설명하는데 지금의 문 대통령하고 딱 맞아. 기가 막혀. 그렇게 손자한테 막말하는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황 대표가 제작 발표회에 가서 정당사에서 당 차원에서 가족 캐릭터로 친근함을 시도한 건 최초 이런 말을 해요. 이거를 누가 친근하게 봅니까? 최초는 맞잖아요.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볼수록 아이디어 쩔던데 뭐. 이거요. 창작의 자유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정부 여당 입장에선 할 말 없기도 합니다. 지난 2017년 표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서 박 대통령 얼굴을 누드화에 합성시켜서 전시한 거 잊었어요? 주질이야. 안 잊었어요.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머리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저질스럽게 짝이 없고 그것은 풍자가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품격이 없는지 모르겠어. 풍자에 무슨 품격이야. 제 말이 그 진짜. 말이에요. 그리고 언저리 의원. 언저리 의원은 그 당시 정부 여당 소속이었어요. 자중 좀 해주시고요.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뭐 잘났고요. 아무튼 이번 일은 다른 야당에서도 전부 비판을 했어요. 예, 지지를 받건 받지 못하는 대통령 간에 이렇게 추하게 풍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날카로운 비판을 하더라도 품격을 좀 지켜달라. 아니 나는. 동화를 동화로 보면 되는 거지. 제작한 사람들까지 문책하려고 난리. 아우 정말 내로남불. 문책보다 일야당에서 사과하는 게 빠르겠죠.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그쪽 분들. 지난 2004년에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연극을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했었잖아요. 직접 연기까지 막 하고. 그때는 한나라당이 결국 대국민 사과를 했죠. 아, 그때 지금의 나 대표도 연기를 했죠. 아, 참 진짜 다들 연기라고 정말 발연기들 해야 되는데 본인 언제야말로 한번 연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 여기서 많이 하시잖아요. 뉴스 보면 연기 많이 넣으셨던데. 예, 지금은요. 총선을 앞두고 여야에서는 공천이나 정치혁신, 인적쇄신에 몰입해야 할 때인데 정작 일야당 대표의 행보를 보면 요즘 좀 이상해요. 나 대표가 의원들한테 조국 낙마 축하 표창장을 준 것도 그렇고 오죽했으면 정치구단이라 불리는 지원박 의원께서 한마디 하셨잖아요. 이러니 지지도 안 오르지 하고. 어머 그분 정말 웃겨. 우리 윤 총장님한테 쫄아가지고 깨갱 하시던 분이 참나. 그리고요. 그건 원래 예전부터 하던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장관 낙마시키면 늘 표창장을 줬던 건데 유독 이번에 터진 거지 뭐. 예, 그리고요 황 대표는 주말에
보수 기독교 그 집회에서 단상에는 오르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새벽 철야 집회에 직접 마이크 잡고 문정권을 비판했더라고요. 일야당 대표가 보수 종교 집회에 가서 정치적인 발언까지 하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 최초야 그거야. 사실 그것도. 우리 황 대표님께서 워낙 독실한 분이시라. 독실한 분들이면 다 그래요? 정말 제대로 믿는 분들 정말 그 독실하고 신실한 분들 야. 이거 욕먹이는 짓이에요. 야 언철이 너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뭐라고 말 좀 해. 언니 지금 생각하는 중이라 그런데요. 우리도 제대로 하나 찍읍시다. 가만있어 봐. 제목 난 네가 지난 정권에서 한 일을 알고 있다. 좋네. 예, 지난 정권에서 한 일들이 뭔지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네. 그죠? 언저리 너는 지난 정권에 지금의 정부 여당이었잖아. 너 그때 원내 대변인까지 했었지? 그래 말해봐라. 그때 뭐라고 했었다고? 언저리 어디 대변인까지 했었어요? 나랑 배표로 게임하고 하도 그때인가? 그때는 그래도 잠깐만, 저는 메라인드 남자로서 구강 청결제까지 준비했으면 불구하고 상당히 참 악취가 나. 영화 제목을 잘못 골랐어요. 묻지 마세요. 못 떨마세요. 아니 세상에 갑자기... 이 노래를 들려고 마무리를 이렇게 친다고? 대벌전에서? 정말 저 갑시다 그냥. 그래, 좀 그런데 이거는 기가 막혀. 마무리 왜 이래? 갑자기 무슨 서울 브루스야? 김성환이에요. 묻지 마세요. 대 김성환 가수의 묻지 마세요. 네.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 다시 한번 그럴까요? 드릴까요? 이 땡땡이의 순화는 무엇일까요? 이거 사실 뭐 땡땡이 무늬 이 말은 많이 쓰지 말자고 한지는 오래됐죠. 이 얘기는 이미 그쵸? 뭐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딱 떠오르시죠? 1번 물방울, 2번 종소리, 3번 땡감. 땡감. 아시죠, 여러분? 요거는 이 얘기는 좀 오래됐으니까요. 네. 요것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 50개 안에 포함된 게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런가 봐요. 순화해야 할 이번에. 자, 순화합시다. 네. 네. 네, 들었습니다. 자, 이제 정답 발표할까요? 발표하죠. 정답은 땡땡이 1번, 뭐였었죠? 네. 물방울이죠, 물방울. 물방울로 순화해서 사용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땡땡이는 몇 개의 점이라는 뜻의 일본어 텐텐에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땡땡이 대신에 물방울로 순화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자, 차보림님 4785-8695-1502-6569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은미 콘서트 초대권은 4447님께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저 오늘 그 아까 시작할 때 출석을 이제 못 불러드렸는데요. 잠깐 불러드릴까요? 글쎄 봐요.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분. 아, 그래. 역시 우리 최극팬님이 약간 최극팬님이 이렇게 참 그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보다 더 관심을 갖는 리포터 분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보이시네요. 네, 박유미 리포터가 이제 목소리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박유미 리포터 드디어 감기 나으셨네요. 목소리가 돌아왔어요라고 하셨는데 참 따뜻하네요 문자가. 이 전파를 통해서 저희가 목소리가 나가잖아요. 저희는 약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해도 들으시는 분들은 아, 두 사람 컨디션이 안 좋구나 혹은 오늘 기분이 좋구나 오늘 조금 들떠 있구나 방송 듣고서 다 하시더라고요. 감정 상태를 희진 씨 쌩얼이랑 또 알아맞히던데 오늘 쌩얼 목소리인데 목소리가 눈썹이 안 보이는데 목소리가 다 하시더라고요. 네, 클로트 김해의 노래 이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유리 눈물 들으시고요. 잠시 후 박원희와 고민 상담 한번 그냥 미저의 본전이니까 나눠보시죠. 해보실랍니까? 네, 그냥 해보세요. 구호구호쇼 배칠수와 박희진의 구호구호쇼. 네, 어느덧 데뷔 30주년을 맞은 맨발의 디바. 요새는 좀 신발 신으시는 추워가지고 신발 신고 다니세요. 발 시려우시대요. 큰일 나지. 생깁니다. 자, 3737님이 시청하신 곡이에요. 이은미 기억 속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시끄러울 때 그녀를 찾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신발의 박사예요. 집걸박사, 야단박사, 마음의 들떡박사, 고민들아 이리와라. 다 해결해 주마. 짠!
저 내려와. 아이 거기 TBS 기물에서 내려와라고 원수. 어 이제 내려오고. 문좀 열어줘봐라. 거기는 연구실이라고. 연구실이야 연구실. 가시네. 갔네. 늘 오면서도 연구실하고 나가는 그 출입 입구 그거를 못 찾으시네. 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문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긋 우리 까꿍이들 어서 오세요. 저는 고민 상담소장 박은입니다. 네, 저는 알바생 배칠수입니다. 자, 고민 때문에 가슴이 많이 답답하시죠. 그리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시고요. 걱정 마세요. 이곳에 털어놓으시면요 시원한 해결책을 저희가 드리거든요. 그러나 해결될 확률은 2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개! 무슨 소리야. 정확하게 말해. 20은 심했나? 1호 1호 15? 1호 솔직하네. 하지만 진심은 100%라는 거요. 예, 진심은 100%예요. 진심을 다해서 고민을 들어드릴게요. 돈 아까우세요? 그래도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095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돈 아까우시면 무료인 이쪽 카카오톡 TBS 앱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피아노 연주 들어봤어. 그 전에 어제 피아노 연주를 안 했잖아요. 그랬더니 항의가 빗발쳤어요. 빗발쳤다고? 3298 피아노 정말 없어졌나요? 낮에 듣는 피아노 소리 참 좋았는데 이 코너에 들을 만한 건 피아노 연주뿐이었는데 그거 딸랑 하나 있는 걸 없애면 관두재는 거야? 죄송합니다. 라는 네.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제는 죄송하게 됐어요. 사정상 그렇게 됐어요. 피아노 시간은 제가 끝까지 사수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풍금이라도 쳐드릴게요. 이게 없어지면. 아니 풍금으로는 안 돼. 피아노 쳐야지 무슨 소리예요. 들어왔습니다. 피아노 안 치면 이 코너 진짜 위험해. 들어왔습니다. 3010번. 아이들 등원시키고 커피 마시며 듣고 있습니다. 진한 발라드 부탁드려요. 뭐야? 박선주 씨의 코로. 노래 코로 하자 이거 박선수 코로. 다시 이거 김호정이 하라고 해가지고. 아야 김호정 한번 빵빵 터질 거라고. 아니 저기 어디 갔다 오더니 감 떨어졌어. 저 감을 믿지 마세요. 억지로 했는데 아니야 진짜. 아니야 감 떨어졌어. 자 다시 박선주의 귀로 연주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곡을 듣고 저분은 옆에서 코를 풀고 있네. 나는 이거 코로 들었어요. 코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세트. 자, 여기까지. 세트예요. 한 세트. 한 세트. 세트. 한 꽁트 세트. 약간 최국팬님 연주 중에 들어온 문자들입니다. 안 어울리게 분위기 나네. 이석현 씨. 이거 진짜 박희진 씨의 피아노 연주 맞아요?
그럼요. 7개월째 같은 질문이 있다는 거는 정말 박희진 씨가 믿을 수 없게 생긴 건가? 어딘가? 그렇지. 그렇지. 어딘가가 참 불신스럽게 생겼나? 불신스럽게 생긴 거 어딘가가 약간 사케. 사기 캐릭터. 사케 느낌. 사케 느낌. 안녕하세요.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매치가 안 되겠죠. 뭔가 투머치. 맞아요. 뭔가 좀 믿음이 안 가는 목소리긴 해. 아, 그렇지. 대박 마늘님. 아, 박 소장님께 사연 보내고 싶어 머리를 막 쥐어 짜는데도 고민이 생각이 안 나. 이게 고민이야. 고민 어쩌지? 고민 없는 게 고민이시라고? 와, 행복하시네. 좋아요. 이럴 때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 엄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배가 불렀구나. 네가라는 걸 또 넣어줘야 돼. 네가 지금 배가 불렀구나. 그리고 메뉴 못 정해갖고 고민하고 있을 때 엄마들 지나가다 한마디 하잖아요. 5초 텀 있어요. 네가 덜 굶었구나. 요런 거. 요런 느낌. 자,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고민 뭐 아주 뭐 사소한 고민이라도 괜찮습니다. 내일은 뭐 어떤 옷 입고 갈까요? 이런 것도 고민될 수 있으면 그렇죠, 그렇죠. 보내주세요. 저희 그런 다 받아요. 같이 고민해 드려요. 자, 고민사연 읽어보자. 갑니다. 아, 이게 처음부터 무거운 사연이에요. 5518번입니다. 박언니, 원청업체가 갑질 아닌 갑질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아이고. 아,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첫 문자부터 좀 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예, 이런 걸로 힘드신 분들 많은데 무겁죠. 예. 일단 을 같은 갑질 같은 거 없나? 을질. 을질 이게 어디 있어요? 을질. 읍질. 을질은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그렇지. 읍질. 자, 그래가 우리 이런 건 어떨까요? 힘이 될란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이 사연을 보내주는 5518님이 갑 아닌 갑. 원청 그 입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 입장에 계셨을 때 안 그러시면 되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바뀌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라도 바뀌면 되고 5518님이라도 언젠간 그 위치에 있을 때 이렇게 안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의 이 원청 업체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꿀 수 있으니까. 바꿀 수 있어. 우리부터 착해지면 돼요. 그렇지. 우리 5518님 언젠간 그 자리에 가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지 않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힘내시고요. 착한 게 이기는 겁니다. 다음. 401번입니다. 저는 인천 살고요. 친구는 남양주에 살거든요. 근데 친구가요. 자기네 동네까지 오면 맛난 거 사준대요. 자, 어느 정도 메뉴야 이 먼 길을 가도 같이 있을까요? 메뉴라. 자, 정해보자. 이게 차를 좀 따져줘야 돼. 차. 1차부터 뭐 2차, 3차, 4차 이런 거 있잖아. 일단은 본전을 뽑자. 자, 1차 꽃등심 가자. 그리고 2차 참치회 가자. 참치, 그리고 3차는 랍스타 가자. 랍스타. 배 터져. 그리고 4차를 맷떡으로 마무리하자. 맷떡. 아, 이거 정말 교활한 거 아니야. 마지막 떡볶이 먹으면서 마지막에 야, 떡볶이 정도 먹고 그래. 뭐 이렇게 앞에 건 다 지나가고 떡볶이 잘 먹었어 뭐 이렇게. 그리고 맷떡을 먹이면은 다시 안 부르지. 꽃등심하고 참치회하고 랍스타가 생각이 안 나. 매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기운 쭉 빠지죠.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러죠. 야. 자, 메뉴 확실히 정했죠? 괜찮지? 꽃등심에 참치회까지만 가도 다시는 안 부를걸? 안 불러. 랍스타까지도 안 가도 될걸? 아, 근데 두 분 사이 너무 갈라놓은 것 같은데. 저희가 두 분의 우정 아름답게 영원히 빛날 것을 기원하며 다음! 영원히 전혀 없는데. 8529번입니다. 음식을 한번 하실 때마다 양 엄청 많이 하는 엄마. 저희 엄마 고민입니다. 그냥 가족들 먹을 만큼만 하면 되는데 괜히 힘들게 엄청 만들어갖고 주변에 다 나눠주고 며칠 알아두세요. 벌써 이번 김장도 걱정됩니다. 이게요, 지금 정말 저는 남일 같지가 않은 게 우리 엄마와 정말 비슷한 캐릭터십니다. 예, 양평에 계시는 우리 그 윤 여사님 듣고 계십니까? 어찌나 사랑이 많은지. 예, 본인이 아파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기왕 할 거 옆집, 맞아요. 앞집, 뭐 뒷집 다 챙겨준다 하면서 막 이것저것 아니 전도 그냥 한 장만 붙이면 될 것을 막 12장씩 붙여요. 아, 잡채를 대야 하나를 가득해가지고. 진짜 막 처치곤란이고. 사랑이 너무 많으시고 포화 상태. 그리고 이런 분이 물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 맞습니다만. 자, 본인을 먼저 사랑하고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나를 먼저 선행도요.
내가 건강하고 내 정신 상태가 맑고 내가 안 피곤해야 돼. 그래야 선행도 진정한 선행이 될 수 있어요. 나 피곤해 죽겠는데 남 아닙니다. 그리고 옆에서 자, 먼저 챙겨요. 자식이 걱정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일단 어쩔 수 없어. 이번 김장까지는 가실 것 같으니까 아 이거를 판매하세요. 판매하고 주변에 좀 주문 미리 받으시고. 아, 그리고 왜 뻔하니까. 칠수야 이런 거 있다. 네. 내가 칠수한테 김장 한 포기 주잖아. 네. 그러면 칠수가 나한테 한 백김치나 뭐 파김치 한 또 세 폭 주겠지 뭐. 아 그래? 의도와 의도와 그렇게 하자. 그런 식으로 바꿔서 품앗이, 다양하게 품앗이, 품앗이. 다양하게 불안 불안성 정교사님이 근데 저 사연 들으시다가 요번 김장은 어차피 많이 못 하실 거예요. 무배추가 너무 비싸. 고맙습니다. 정 여사님은 정말 칠면조 같은 여자야. 김민주 씨 남편이 인터넷 쇼핑에 푹 빠졌습니다. 띵동 띵동 자꾸만 배달이 오는데요. 양말 세트, 뭐 티셔츠 5종 세트, 탈모팩 등등. 잡다한 걸 자꾸 사요. 이거 어떻게 막아야 돼요? 이거 못 막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구니에 담아 담기 있잖아요. 예, 네. 일단은 골라갖고 막 골라 담기라는 게 있어. 거기에서 주는 카타르시스가 있다. 사지도 않을 거면서 바구니 일단 막 고마 씨를 다 담는 거야. 그러다가 정작 사는 거는 사실 뭐 새내기입니다. 근데 이득은 온다잖아요, 직접. 오지. 그러면은 민주 씨가 두 배 더 질러. 예? 여자의 그. 사재기. 그러니까 뭐 여자들이 꼭 사재기를 남자보다 한다는 건 아니지만 예. 우리 민주 씨가 남편보다 3배, 4배, 5배 그냥 이렇게 질러버려. 요거 약간 여성들의 능력이기도 하죠. 능력이기도 하니까. 아주 온포, 예, 예. 그냥 좀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리고 이거 내수 경기를 살리는데 큰 보탬이 되겠네. 큰 보탬이 되겠네. 예. 그래서 이 집 경기는 확 무너지겠네. 남편 그래. 정신 차리게 하자고 초과 상관 불태울 일 있어. 그건 우리 할 바 아니잖아. 그렇지. 다음. 다음으로 가. 1493번입니다. 혼자 살고 있는데요. 음식에 대한 소비가 너무 많습니다. 혼자 해먹기 좀 그래서 매일 시켜먹고 밖에서 사먹게 되는데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음식 좀 추천해주세요. 있습니다. 간단한 거 있죠. 간단한 거. 간단한 아주 간단하게. 간단한 잘 적어줘. 간단한 거. 신선로. 궁중채 한상. 뭐 52첩 임금밥 이런 거. 이거 4시간이나 8시간 정도 해주면요. 얘 먹는 거는 30분이면 끝나요.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어? 그리고 모든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어. 내가 이걸 차려놓고 그래 이게 신선로야. 이게 어? 뭐 군중치 한상이야. 52첩 뭐 인근밥상이 하면 되는 거야. 8시간 요리하고 30분에 끝내봐. 다시는 안 하게 돼. 살 빠지겠다. 그럼. 결국 하루에 한 끼 먹게 되겠네. 그렇지. 52첩 반상 만들어갖고 그냥 쓰러지겠네. 그렇지. 그리고 거기에서 행복을 자기가 스스로 느낀다. 그래. 간단하게 저 구절판. 간단하게 구절판. 알겠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우리 이제 칠수가 정해줘요. 정하기도 죄송할 정도예요 오늘. 어떻게 할까? 오면서 오늘 이게 진짜 무슨 하나도 해결 안 됐어 하나도.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일단 뭐 저희가 가장 그래도 붙잡기 좋은 게 메뉴 정하는 거 정도 같아서. 그래 뭐 할까? 1493님 마지막 문자 있었잖아요. 이분께 메뉴 정해드리는 걸로 고민 타파송을 삼겠습니다. 밴드 소란입니다. 리코타 치즈 아 샐러드. 어머 이거. 요거 어머, 간단하게 이거. 만들어 드세요. 이거 좋다. 네, 간단하게 만들어 드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소란 리코타 치즈 샐러드 이게 뭐예요? 뭔지도 모르고 읽으니까 잘 못 읽잖아요. 음식을 모르니까. 그냥 샐러드예요. 자, 실성사이다님 이 코너 어떻게라도 한번 비난해 볼까 했는데 빈틈이 없어요. 들을수록 빠져든다. 계획대로 돼가고 있어. 아 근데 빈틈이 없는 이유가 다르네. 진공 상태라는데 코너가 진공 상태야. 안에 아무것도 없어. 빈틈이 없는데 비었어. 스페이스. 아, 묘한 거지. 부지런한 농띠님. 일구 형님도 피아노 배우시던데 치스 씨도 박소장님 피아노 칠 때 맹하냐 맹하냐 앉아있지 말고 뭐라도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 소리야? 그거는 서울 브루스 주인이 하시는 거고 다른 거 없어? 물총새 소리 하세요 입으로. 이건 고성능단대 아니면 못 들어. 우리 칠수 씨가 얼마나 하는 게 많은데요. 이게 여러분 그럼요. 보세요. 영화에도 드라마에도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는데요. 주연은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지만 네. 그 스포트라이트를 누가 비춰줍니까? 조연들이 다 비춰주는 그럼요, 겁니다. 그럼요. 예, 그러기 때문에 옆에서 아, 그 약간 잠깐만, 나 좀 칭찬 좀 하려고 그래 우리 칠수 씨를. 괜히 좀 멍하고 멍청한 듯 하지만 이게 다 캐릭터예요. 자기가 다 짜놓은 캐릭터라고요. 그럼. 약간 당한 듯 그럼. 하는 그런 캐릭터 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나 평소에도 그렇게 사는데. 맞아. 이 자리에 처음 밝힙니다. 우리 저 호정 PD가 이제 형님 그러지 말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할게요. 저 사실
체대에서 하프 전공했어요. 그래서 내년 3월에 제가 봄맞이 2020 배치수 하프 독주에 가거든요. 응? 마림바도 있어요 집에 여러분. 굿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림바를 왼손으로 칩니다. 아, 발꾸락으로 친다며. 발꾸락으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원래 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거긴 좀 그렇고 해가지고 저기 있죠. 록펠러 센터. 네. 그쪽에 이제 그 특설 무대 해가지고 제가. 저도 저기 그 음대에서요. 2단 평행봉 전공했어요. 그리고 제가 까꿍까꿍 그게 이제 평행봉 2단에서 1단으로 내려올 때 제가 한 소리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미혹하여 이승의 행동이 저승의 상벌과 이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니 이를 답답하게 여긴 염라대왕은 오늘도 이승의 각종 뉴스들을 클릭하며 깊은 한숨을 짓고 있다. 본격 판타지 증발 스릴러 신과 함께 기가 막히구만. 이것이 말이여 막걸리여 이것이. 박철차야 예. 너도 이 뉴스 봤냐? 봤지요. 지난번에 무슨 뭐니 왜 공포 영화도 아니고 혼자 사는 여자 몰래 집까지 뒤쫓아가서 현관문 닫히기 전에 그냥 확 들어가려다 실패한 그 인간. 어. 판결이 나왔는데요. 주거 침입죄만 인정이 됐대요. 그것이 말이 되냔 말이여. CCTV로다가 눈 시퍼렇게 뜨고 전 국민이 다 지켜봤는데 누가 봐도 몹쓸 짓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뻔한디. 현행법이 그렇답니다. 그냥 몰래 쫓아다니는 건 뭐 따로 처벌할 뭐 근거가 없다나? 아이고, 이거 뭐 진짜 안 당해보면 모르지. 박차사, 너도 그러고 보니까 이승에서 쫓아다니는 남자가 많았다는 이야기 지금 말해 뭐합니까요. 싫다는데도 그냥 차 한 잔만 같이 하냐고. 특히 이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요. 아유, 아 목소리가 이쁘고 인기 많은 것도 엄청 지겹고 피곤해요. 확 이것을 조사불라니까. 채널 돌아가 너 땀새. 어? 너 은근히 너 참 거시기요. 알겠어요. 아무튼 저 후딱 가서 스토킹하는 저 작것들 잡아다 앉혀. 현몽 예. 들어가게. 후딱 댕겨옵니다요. 현몽 실제. 야 이게 이거 뭐야 이거? 어디야? 갑자기 여긴 어디야? 당신 누구요? 누구? 아따 오늘은 쌍으로 데리고 왔네. 놀라지들 말아라. 여기는 저승이고 에? 나는 염라대왕인데 누구들 아유 죽은 거 아니요? 누구들은 지금 꿈을 꾸는 것이다. 정말요? 아 너무 뵙고 싶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면 꼭 부탁드릴 일이 있었거든요. 엄마 이 생뚱맞은 발음은 무엇이냐 이거? 혹시나 해서 제가 준비한 거 있습니다. 총 맞은 것처럼 엄마? 총 맞은 것처럼 정신 하나도 없고 가슴에 군형이 뻥 뚫렸어요. 제 남친 다시 좀 돌아오기를 수 없나요? 저는 죽어도 못 헤어지거든요. 저도요. 그 애 없이는 못 살아요. 저도 못 살아요. 쌉쌉쌉쌉 꺼 전축을 들고 다녀. 가지 온다 아주. 잠시만요. 죄인들아라. 니들은 지금 헤어진 연인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힌 죄로 이 자리에 온 게야. 아니 사랑한 것도 죄입니까? 그러니까 사랑해서 붙잡은 것도 죄예요. 자꾸만 끝났다고 해서 살짝 좀 다퉜을 뿐이라고요. 살짝 다툰 게 전 여친이 전치 사주가 나오더냐 이 마태. 저 자꾸 있어. 어디서 큰 소리 치고 시방정우씨. 웬일이야? 이거 완전히 데이트 폭력이잖아. 데이트 폭력이라니? 그게 다 저 사랑 싸움이에요. 잠깐만. 데이트 폭력이 뭔 소리냐? 그냥 이거는 폭력인 거지. 말 잘했다 박차사. 엄연한 폭력인데 얼추 이렇게 데이트라는 말을 함부로 갖다 붙이는 것도 문제고 경찰도 저것들 거시기 온가였고 사랑 싸움이 거치하고 쉽게 풀어줘불고 한 것도 문제고. 저는요 폭력 같은 거 절대로 안 썼습니다. 전 죄 없어요. 죄가 없어야? 네. 전 남자한테 하루에 문자 몇 개 날렸냐? 560개. 야! 깜짝 놀래. 듣고도 놀래. 뭐라고 날렸냐 그래서? 일단 안 만나주면 죽여버리겠다. 야 지금 니네 회사 앞이야. 나올 때까지 나 기다릴 건데? 나랑 계속 안 사귀면
너네 가족들한테 해코지 할 거야. 지금 어디서 술 먹고 있는지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그러고서 딱 술집 문 앞에 서서 지켜보는 거지. 눈 마주치면 씩 한번 웃어주고 계속 뚫어지게 바라보고. 맞아, 소름 확 끼치게. 그리고 집 앞에서 지켜보다가 샤워하고 나온 가슴팍에 안기고 싶다고 문자를 날려주는 거야. SNS 싹 다 뒤지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거지. 우리 진짜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 아, 역시 스토킹 해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음을 서로 아는 것 같아. 그러니 괜찮으시다. 야! 쌍으로 미저리야 뭐야 이것들이. 누구들이 그러고 한 짓들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공포가 되는지를 아냐 모르냐? 네? 그것은 엄청나게 중대한 범죄야 이것들아. 죄라니요? 중대한 범죄라니요? 오히려 저는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해요? 오마 자꾸 너 연기자 지망생이냐? 오수기 거시기 하고 있어. 박사사가 저 보내온 자료 본게 그 남자는 너랑 사귄 적도 없는디 자체가 그냥 회사에서 업무상 차 한잔 마실 뿐인데 뭔 소리 하고 있어. 남자 여자가 같이 차 한잔 마셨으면 정주고 마음 주는 거 아니에요? 아, 연기는 하지 마.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해코지한 게 대체 뭐가 있는데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좋아한다고 끊임없이 고백한 것밖에 더 있어요? 경찰에서도요 현재 법으로 처벌할 근거 없다 그랬어요. 허, 자, 왜 혼자 흥분해? 흥치뽕? 그 입 닥쳐라!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대왕님 열받으시면 나는 소리야! 피해자들은 시방 집에도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약 먹고 치료까지 받아가면서 인생 자체가 망가지려 한디 반성은 일도 없는 이 작것들아! 그게 왜 저희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 하더라도 법이 없잖아, 법이. 어이가 없네 정말. 아, 참 여기 뭐 저승 뭐야? 사랑하는 것도 죄가 됩니까? 예! 사랑을 갖다 붙이냐? 쌔바닥 차렷! 아메 아주 내 손 떨린 거 보이냐? 예. 아이고. 저는 작것들 처벌하려고 있는 스토킹 방지법이 벌써 몇 년째 말만 나오고 통과가 안 돼버린 이 작금의 현실이 이것이 더 어이없어요. 뭐라는 거예요? 국회에서는 저것들 싹싹 법을 만들어갖고 감방에 쳐 넣어버려야 저것인지. 봐봐요, 저는 합법적으로다가 스토킹을 하는 거거든요. 확 이것을 어찌했을까 이것을. 예, 이거 당장 이거. 기름감에 확 던져볼까 저것들. 인정하세요. 빨리 후딱 배차사 부릅시다. 예, 불러도 돼요? 빨리 불러야지. 예, 빨리 와 배차사 컴이요. 각종 저주의 마스터 배차사 대령에서. 어머 잠깐만, 옛날 내 첫사랑을 닮았잖아.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오따 칠척대. 응? 감히 이게 어느 안전이라고 들러붙으려고 확 이걸 확 그냥 저 죄인에게 빨빨 저주 내리라는 대왕님 명령이시요. 알겠어요, 앞으로 좀 이게 간격을 띄워줘요. 아, 예, 빨리. 죄인들하고 이게 한 방에 이렇게 하니까 명받들어 쇠하게 싸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피폐하게 망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을 주면서도 반성 없는 죄인들은 듣거라. 일단 국회의원들이 먼저 정신 번쩍 차려서 이 스토킹 방지법을 무조건 통과시켜서 앞으로 스토킹 했다 하면 무조건 징역! 안 돼, 안 돼, 안 돼!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리면 우리한테 불리해져! 니들이 바퀴벌레처럼 피해자들을 쫓아다닌 그것처럼 세상의 모든 바퀴벌레들이 너희들을 스토킹하며 온몸에 스물스물 너희들 좋다고 바퀴벌레들이 너희들을 사랑한 집밖에 더 있어. 거기 목소리 바퀴벌레!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뭐야 머리카락 안 돼 왜 이렇게 바퀴벌레 같은 스토킹이래! 이게 끝이 아니야! 스토킹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너희 두 사람 끼리끼리 만난다고 너희 둘이 이 자리에서부터 인연이 돼서 평생 의심하고 지지고 벗고 싸우면서 서로를 괴롭힐 것이다! 전화에 안 받았어? 그 남자 누구야? 둘이 언제부터야? 무슨 사이야? 왜 그러고 다녀? 왜 만나? 시끄러. 너 버스에서 눈 마주친 여자 누구야? 무슨 관계야? 빨리 불어. 어? 저 작것들 더 싸우라! 쳤어? 야 어, 쳤어? 네 여자 관계 니네 회사에 싹 다 퍼뜨리겠어. 맞죠? 난 너 몸에 문신 쫙 다 단톡방에 풀었어. 이거 왜 이래? 그거 피카츄야 문신. 피카츄! 피카츄라고? 그거 그 내교야. 뒤에 있는 짱구는 뭐야? 너! 짱구는 뭐냐고? 귀염이라며? 그만하고요. 아, 이거 우리가 하면 되지. 이거 우리가 할 거예요. 어, 저것들끼리 얘기지. 진심원이에요. 너나 나나나나나나. 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과 나를
나를 위로할 노래가 있는 곳 낯설은 사람과 함께 듣고 싶어 배칠수 박희진의 9595쇼 따라다다다 우리들의 사는 이야기 들어서 우사이 네 이번 주 우사이 주제 이불킥 흑역사입니다. 오늘 사연은 4302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고 후회되는 일들이 있으시죠. 부끄러움에 몸서리 치며 이불킥 이불을 걷어차게 되는 일들 이곳에 몰래 털어놓아 주시면 저희가 만방에 다 온 세계에 어푼 네. 치명적인 말실수를 해서 망신당했던 경험이나 사람들 앞에서 대자로 꽈당 넘어졌던 그런 사건 같은 이때는 거. 아픈 것보다 부끄럽죠. 그게 바로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문자번호 어디로 보내시면 되나요? 네, 샵 0951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TBS 앱과 카카오톡 통해서 보내주시고요. 채택돼서 방송에 소개되시는 분들 선물 드립니다. 건강한 기운 CJ 한뿌리에서 구중구포 흑삼 세트. 자, 짧게 보내주시면 섭섭합니다. 안 좋은 예. 0102님 아우 이거 손이 오그라들어서 저는 제 사연 도저히 못 쓰겠어요. 아니죠. 손이 오그라들면 들수록 붙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죠. 그럼요. 그럼요. 흑역사연은 흑삼 세트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오그라붙는 사연이길래 기대되는데요. 네. 저희가 만방에 다 알려드린다니까요. 네. 자. 오늘 얘기 들어갑니다. 작년 겨울 집 근처에 상가 하나가 새로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시설들이 들어섰다며 홍보를 하더라고요. 뚝딱 여기 수영장이 새로 생겼대. 어서 들어오세요. 지금 등록하시면 20% DC여요. 딱뚝 수영장이 생겼다고? 완전 최신 시설입니다. 딱뚝 네, 새로 생긴 상가에 수영장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전부터 다니고 싶었는데 잘 됐다 싶어 오픈 기념 할인까지 받아 등록을 했죠. 그렇게 찾아간 수영장. 상가의 가장 꼭대기인 5층에 위치해 있었는데 아직 3, 4층은 가게들이 입주하지 않아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도 수영장은 홍보가 잘 됐던 건지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여기 시설 너무 좋다. 그러게 나는 옆 동네까지 셔틀 타고 다녔는데 우리 동네 이런 게 생겨서 참 좋네. 어머 언니도 여기 다녔었어요? 예 나는 첫날부터 등록했거든. 초반 시설도 되게 잘 됐다 사이들어요. 객팔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뭐 따로 챙겨오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성님 성님도 여기 다니십니까요? 저도 여기 다녔어요. 어이 뭐야 동네 사람들 다 모였네. 어머 언니 수영모자 하나 더 남는 거 있어요? 예 너 빠질 머리도 없잖아. 나 많이 자랐는데 머리 하나 갖고 있어요. 네 그렇게 수영장에 열심히 다니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수업을 듣고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역시나 사람이 많더군요. 어 언니 내 오리발 어디다 뒀어요? 예 내가 네 오리발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니? 아까 빌려갔잖아요. 오늘은 버려는 배영을 배웠어요. 꼬르륵 물에 가라앉아도 발차기를 살상 열심히 하면은 다시 떠오르다는 성님 샤워실에 수영복 놓고 가셨습니다요. 이거 삼각 수영복 성님 거 맞지요? 어이구 네 엘리베이터 앞이 북적북적 사람이 많아 기다려도 한 번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수영장이 5층이니까 계단으로 그냥 다닐만 하잖아요. 그렇게 한 손에 수영 가방을 들고 계단을 터벅터벅 내려오는데 어딘가 불편한 거예요. 내 걸음을 누군가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은 느낌. 분명히 편한 고무줄 바지인데 어떻게 끼는 느낌. 뒷주머니가 앞에 있고 바지에 고무줄 끈이 꼬리처럼 엉덩이에서 달랑거리는 무릎 부분이 툭 튀어나와 있어야 되는데 팽팽하게 펴져있는 이런 상황? 이거 뭐지 하는 상황? 예, 바지를 거꾸로 입은 겁니다.
디자인했다면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 순간 여러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탈의실 키 받아서 들어가서 갈아입어? 아, 그건 좀 귀찮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수영장에 있는 상가 새 건물이라 아직 입주가 덜 돼갖고 3, 4층은 빈 공터였다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또 그때가 겨울이라 바지 안에 쫄쫄이 내복도 입고 있었고 뭐. 그래서 저는 그냥 그곳에서 빨리 옷을 뒤집어 입는 게 낫겠다 생각했습니다. 에이, 그래도 밖에 나가기 전에 한 게 어디야. 빨리 갈아입자. 왜 그거 아세요? 고라니가 찻길에서 차를 만났을 때 깜짝 놀라서 못 움직이고 그 모습 아시죠? 제가 딱 그랬습니다. 아직 엉덩이는 서늘한데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고 그 안에 있던 약 15명의 시선이 모두 제게 쏠렸죠. 뭐하는 거야? 얘도 웃으면 나오니? 변태 아니야? 변태 아니에요. 나랑 같이 초반 돌는데 어머 이게 무슨 당황스러운 시츄에이션이야. 엄마 뭐야. 어머 보지마. 아니 저기 저 그게 아니고요. 아니 보지마. 제가 바지를 저 거꾸로 이제 입어가지고 얼른 문 닫아줍시다. 아니 죄송합니다. 그게 제가 거꾸로 입어가지고 거꾸로고 뭐고 빨리 갈아입으세요. 아니 저렇게 안 봤는데 추해요. 네 엉거주춤 서서 바지를 뒤집어 입으려고 하는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겁니다. 세상에. 왜 열리는 거야 도대체.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강제 노출된 제 쫄쫄이 내복. 순간 사람이 어찌나 초라해지던지. 사람 망가지는 거 한순간이더라고. 그 짧은 몇 초가 몇 시간, 아니 며칠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계단에 앉아 이것도 계단에 앉기 뭘 앉아. 그러니까. 자책했던 기억이 나네요. 가지 그냥. 그날 그 사람들은 저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직도 그날의 부끄러움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입을 킥이다 진짜. 이문세예요. 네. 빨간 내복. 아우 두 번 죽여. 네. 이문세 노래였습니다. 빨간 내복. 네, 장래희망의 박희진님. 아 정말 너무 짠하네요. 흑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흑 역사죠. 웃기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 감정이입이 되면 진짜 안타까운. 그게 내일이라고 생각해봐요. 일일이 설명하는 성격이세요? 아니면 그러거나 말거나 성격이세요? 저는 좀 약간 그 어떻게 대처할 것 같아요? 그 남는 심리적인 잔상이라고 할까? 전 약간 명랑함을 포장해가지고 놀라셨죠. 약간 이렇게 웃음으로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문 닫혀. 다 그 갔어. 그 뒤에 그러니까 계단에 앉았잖아요 이분이. 앉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거죠. 그 뒤를. 몰라, 나 너무 싫을 것 같아. 기간도 많이 남았는데 다녀야 되는데. 저도 해야 싫을 것 같아요. 이거 저기 뭐야?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이거 실제로 우리 저 약간 저분님 이거 많은 분들이 수영장을 그 후에도 계속 나가셨는지 궁금해하시는데 자 그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그 후에 후토크를 좀 부탁할 텐데요. 수영장 나가셨나요? 그 얘기를 안 하기로 하고. 아니 지금 저기 다 처리되고 있으니까요. 네. 나가셨어요? 나갔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 일단 끊을게요. 네. 아 나갔답니다. 나갔었다고 합니다. 예. 나갔대요. 돈은 아까우니까. 이 정도면 앞으로도 이제 이런 식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가 다 전화 연결 한번 해볼 거고요. 그렇겠습니다. 예. 후토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 확 끊어버리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계속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많은 사연 보내주세요. 이제 네. 화요일이니까 앞으로 3일 남았어요. 자 스타트 좋습니다. 네. 자, 샵 연구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TBS 앱과 카카오톡 통해서 보내주시고요. 주제 이불킥 흑역사입니다. 네, 웃고 푸는 거죠.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잠시 후 오후 3시 10분부터 약 10분간 재난대응 훈련으로 인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전체가 운행을 멈춥니다. 네, 실제로 다니는 열차에서 훈련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특히 신도림역에서 실제 상황이 연출된다고 합니다. 연기나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 뭐야? 불인가?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요.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이제 행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정말 실전 같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시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즐겁게 네.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노래, 좋은 사연 또 이렇게 소통 해봤는데. 예, 예. 아, 후기가요. 이거 이제 사연 후기가 약간 좀 반응이 좋네요. 괜찮죠. 그래서 후기를 앞으로 좀 연결을 좀 해볼까 실제 합니다. 인물들하고도 한번 해보고
뭐 아닌 경우에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저쪽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전화는 바로 끊었는데 그분이 가장 궁금해하신 거는 흑삼 세트가 언제 오냐였다고. 어, 중요한 거는 흑삼 세트 몇 개 들이 있냐고. 그런 거 다 물어보셨다고. 다 물어보셨다고 하는데 일단 받아보시고 확인하시고 어떻게 받으셔야 되냐?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요. 자, 그러면 저희는요. 아, 정말. 자, 이 노래는요. 방을 빨리 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저는 방 뺄게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도 편안하게 놀러 오세요.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가 이어집니다.